생각이 쳐지지는 못할 만정 목소리를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다는 것이죠. 자, 존경하는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 이 자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자. 자, 배신자. 조금만 좀 자제를 배신자. 해주시고, 예,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 배신자. 심지어 배신자. 대구를 말아먹은 배신자. 정말로 대구를 배신자. 대구.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배신자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인 유승민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배신자 배신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자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하는 것인지 한번 더 판단해 주십시오. 자, 주호영 대표께서도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바른정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은 안쪽으로 우리 맞춰요. 유승민 대표님도 유승민 의원님도 그러시죠. 그 친구가 먼저 밀었단 말이야. 아니 서로 몸 박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아, 대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대구의 이 뜨거운 열기가 228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곧 4.19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바른정당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보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따뜻해지는 그날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 바른정당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침묵하는 대다수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해갖고 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른정당과 함께 해주시고 바른정당 정당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나라 따뜻한 보수가 자리 잡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른정당은 민생 여러분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변해야 합니다. 보수도 바뀌어야 합니다. 개혁적이고 또 국민과 함께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보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 정권에 따라가는 그런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반드시 바른정당이 찾아오겠습니다. 잃어버린 정권 바른정당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우리 많은 지혜분들이 오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승민이가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해운 떠맞는 표정입니다. 저 표정 보셨죠? 주호영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신 더 하라고 정훈 전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김영우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오울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강대구 의원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구의 유성철 전 의원이 오셨습니다. 예. 정문원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의 우리 포항의 박승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경주지구당의 박병훈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른 정치하겠다는 약속 드리기 위해서 왔거든요.